안녕하세요. 신비어본입니다. 한 주의 절반이 또 후딱 지나서 수요일이 되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화창했어요. 구름이 좀 끼기도 하긴 했지만, 그럴 때는 시원하고 좋았고요. 화창하니까 기분이 명랑해서 좋았습니다. 참 좋은 수요일을 보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어서 이쁜 화분 보시면서 또참 좋은 수요일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애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애들은 꾸뚜기 분이죠. 이렇게 세 세트를 준비했는데, 바탕은 노란색과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이 구성해 있는 꽃들의 모양이 좀 달라서 세 세트를 준비합니다. 1번은 입구가 11.5cm, 11cm, 노란색이 살짝 크네요. 키는 11cm, 10.5cm입니다. 물레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어요. 다리, 요런 모습입니다. 몸에 붙어 있는 다리, 물레로 칠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화면이 길어져서 아이들이 더 우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번은 꽃장포가 있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여인네들은 이 꽃장포 물에 머리를 감아서 삼단 같은 비단결 머리를 만들었다고 하죠. 자, 요런 아이 하나 있고요. 분홍색 역시 꽃장포입니다. 자, 요렇게. 꽃장포로 맺어진 짝꿍 두 아이가 있습니다. 1번이고요. 2만원짜리 두 개에서 4만원입니다. 2번도 역시 노란색과 붉은색이고요. 입구도 11.5cm, 11cm 됩니다. 키는 10.5cm 되네요. 자, 이번에는 커다란 꽃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런 모습. 전체적으로,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작은 꽃에서 시작해서 커다란 꽃으로 끝나고 또 이쪽에 작은 꽃이 마무리를 지고 있는 이런 모습의 아이입니다. 노란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작은 꽃에서 커다란 꽃이 피어나고 또 이렇게 줄기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2번입니다. 2번의 모습은 큰 꽃입니다. 역시 4만원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도 커다란 꽃인데, 위에서 흘러내리는 커다란 꽃이 아니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커다란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노란색 하나 있고요. 분홍색 하나 있습니다. 이꽃 모양이 이 볼의 모양과 참 찰떡궁합으로 잘 어울린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입구는 11cm, 키는 10.5cm입니다. 역시 2만원짜리 두개 해서 4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4번은 자작나무예요. 파란 바탕에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요. 아래는 산에 피는 이름물을 꽃들이 피어 있고요. 위에는 나무들에서 피어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하얀 자작나무 등걸이 돋보이는 그런 분이죠. 다리는 역시 이런 모습입니다. 파란색과 짝꿍을 만든 아이는 분홍색이에요. 이렇게 화려한 꽃밭과 화려한 하늘 꽃밭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는 12cm 되고요. 이 아이도 12cm입니다. 키는 11cm입니다. 4번 4만원입니다. 5번도 자작나무인데요. 하얀색 자작나무가 있어요. 바탕이 하얀색에 하얀색 자작나무가 있으니까 굉장히 신비스럽죠. 마치 을푸죽이 나오는 그런 숲속일 것 같아요. 겨울 자작나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꽃들이 피어 있고 이렇게 과일 그 보석들이 맺혀 있기 때문에 겨울 자작나무 숲은 아닌 것 같아요. 하얀 자작나무 숲과 어울리도록 노란 자작나무 숲을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노란 자작나무 숲은 이런 모습입니다. 역시 아래에 꽃이 피었고 위에도 보석이 열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 자작나무가 많이 큽니다. 입구는 12cm. 11.5cm, 키는 11cm, 12cm 돼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우랑아로 태어났어요. 5번이고요. 4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파란 집과 빨간 집,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에 소개해드립니다. 꽃이 아주 만개했어요. 이렇게 넓게, 자연정원인 것 같죠? 산에, 들에 피어있는 꽃밭을 갖고 와서 집을 지은 것 같고요. 이 아이 앞에 하얀 거는 강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집두 채를 준비했어요. 이 끈은 15cm, 키는 15cm입니다. 커다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6,000원입니다. 두 개에서 52,000원인데 5만 원에 드립니다. 이와이는 6번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다인공방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하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15,000원짜리, 17,000원짜리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15,000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 중에 5만 원으로 준비를 할게요. 7번입니다. 입구가 8cm, 7cm 되고요. 키는 8cm 됩니다. 자, 요런 모습의 아이 하나. 요 아이가 좀 크네요. 그리고 요런 모습 아이 하나. 이렇게 두 개에서 3만 원이고요. 8번은 리본으로 동맹을 맺었어요. 자, 요런 모습 하나. 그리고 요런 모습. 요 아이는 펜지 같은 그런 꽃이고, 요 아이는 몽실몽실한 목화꽃 같아요. 이 꽃은 7cm, 6cm, 키는 8cm입니다. 8번. 3만 원이고요. 9번은 바탕이 좀 깔끔해 보이네요. 기다란 꽃잎을 가진 아이들로 묶었어요. 입구가 6.5cm, 6cm인데 이 아이는 키가 좀 큽니다. 9cm, 8cm 돼요. 자, 9번 이 아이도 3만 원입니다. 10번과 11번은 오랜만에 준비해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아이를 판매를 했었죠.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방울복랑 두 아이를 심어놨는데 너무 괜찮아요. 이 밖에도 여러 개를 심었는데 지금 방울복랑만 남았어요. 자, 이 꾼은 7.5cm, 키는 13.5cm인데요. 두 아이가 14,000원짜리예요. 그래서 28,000원인데 25,000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얘는 10번입니다. 노란색 보라색 꽃과 노란색 파란색 꽃 화병의 모습도 완전 찰떡궁합 세트 같죠? 10번 25,000원, 11번은 이렇게 두 아이예요. 이렇게 두 아이. 홀쭉이와 뚱뚱이 옛날 코미디언이 생각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11번 25,000원입니다. 신상입니다. 이번에 나온 더나온 공방에서 나온 그림 화분이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 하나, 이 아이 하나. 이렇게 두 아이를 제가 세트로 묶으려고 그래요. 딱 세트 같아 보이죠? 이쪽에는 붉은색과 보라색 꽃이 있고 노란색 꽃이 피지를 못했어요. 이쪽은 노란색 꽃이 피고 파란색 꽃, 붉은색 꽃이 피지 못했습니다. 못다 핀 꽃들이 다른 반대편에 피어 있는 거죠. 이거는 8.5cm, 키는 10.5cm 돼요. 이 아이들이 25,000원이에요. 두 개에 딱 세트로 해서 5만 원에 드립니다. 12번입니다. 14번과 14번은 언화분인데요. 제가 16,000원짜리 하나에 10,000원짜리 두개 해서 36,000원인데 3만 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13번이에요. 이렇게, 요런 모습이 13번이고요. 이 아이는 14번입니다. 13번은 분홍색이고요. 입구가 10cm, 9.5cm, 7.5cm, 8cm 되는 아이들이죠. 자, 이렇게 사이 3만 원, 13번이고요. 14번은 입구가 9cm, 키가 9cm, 입구가 7.5cm 되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새 아이가 14번입니다. 36,000원짜리 3만 원에 드립니다. 우아한 여왕마마 같은 성공방의 아이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코스모스죠. 이제 이 더위가 지나고 나면 코스모스가 만개하는 계절이 올 텐데요. 미리 화분에서 코스모스를 만나봅니다. 성공방에 화분이 우아한 여왕의 그 모습 같다 말씀드린 건이 다리 때문에 그래요. 몸매를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몸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꾼은 12.5cm, 키는 12cm. 검정색에 코스모스가 있는 아이는 15번이고요. 16번은 이렇습니다. 분홍색의 꽃과 이쪽에 신비스러운 수국이 있고요. 이쪽에도 노란 수국이 있습니다. 꽃이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피어 있어요. 하늘색 바탕에
신비스러운 꽃들이 있는 아이는 16번입니다. 이 꽃은 13.5cm, 키는 12cm예요. 이 아이가 조금 더 옆으로 벌어져서 입구가 좀더 큽니다. 자, 다리 부분까지 꽃이 끊임없이 피어있네요. 17번은 장미입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장미의 모습이죠.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자, 입구는 13cm, 키는 11.5cm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6만 5천원씩이에요. 6만 8천원짜리인데 6만 5천원 해드립니다. 15번, 16번, 17번입니다. 8번은 이 아이로 준비합니다. 지금 다른 색깔은 다 나가고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 이렇게 네 종류가 남았어요. 이 중에서도 이 주황색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입구가 10.5cm, 키가 8.5cm 돼요. 이 아이들은 낱개 판매합니다. 만 원씩이에요. 색깔은 골라가시면 되고요. 다른 아이를 샀을 때 5만 원이 안될 경우 이 아이를 하나 두개 사셔서 채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영상에 보냅니다. 9번 청바지도 준비했습니다. 청바지 품앙하신 여사님께서 다육이를 심어서 저한테 사진을 주셨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전환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랜덤으로 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딱딱 맞춰서 드린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엉덩이가 이쁜 여자. 엉덩이 이쁘죠? 이런 몸매입니다. 마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죠. 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환기와 미끄럼 방지가 되는 거죠. 이쪽은 11cm. 자, 이쪽은 98cm밖에 안 돼요. 배가 안 나와서 그래. 뚱배가 나왔으면 더 컸을 텐데. 아, 정말 부럽네요. 예. 키는 11cm입니다. 자, 19번이고요. 만 원씩이에요. 자, 이 아이도 역시 구매를 했을 때 5만 원이 안될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영상에 함께 보내봅니다. 20번입니다. 커다란 농분 하나 준비했어요. 이 거는 11cm, 12cm. 요 아이가 키가 조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입구가 넓어요. 키는 19cm, 18.5cm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인데 모서리가 있는 사각형이 아니고 동그랗게 라운드가 돌아간 사각형입니다. 자, 가격이 38,000원이에요. 두개 하면 76,000원인데 항상 제가 7만원에 드렸죠. 오늘도 7만원에 드립니다. 20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